대학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제45회 전국축구의 대학축구연맹전 인천대와 선문대, 선문대와 인천대의 결승경기 여러분께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한준희 축구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축구연맹전 45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회이자 현재 대학축구의 3대 대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춘계연맹전, 축구연맹전 그리고 유리그가 있는데 유리그 왕중왕전에 앞서서 대학축구의 최정상을 판가름해보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비중이 큰 대회인데요. 네. 결승전에서는 선문대와 인천대, 인천대 선문대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두 팀을 결승에서 아주 자주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만큼 이 두 팀 모두가 정말 기념비적인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 오늘 멋진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정말 이변을 만들어내면서 결승까지 진출을 했어요. 네, 인천대는 준결승전에서 영남대를 꺾었고 선문대는 또 중간 과정에서 고려대를 꺾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영남대와 고려대의 최근 강세를 고려해본다면 이 두 팀이 얼마나 결승에 올라올 자격이 있는지를 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강력한 우승 후보들을 꺾고 올라온 선문대와 인천대 결승 경기 오늘 정말 기대가 큽니다. 경기를 앞두고 양 팀 선수들이 지금 그라운드에 도열해 있습니다. 자, 경기 열리고 있는 이곳 태백 종합 운동장. 아, 원래 여름에는 한 26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29도의 기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습도가 63%, 동풍이 1m/s. 그렇게 바람은 크게 불고 있지 않습니다. 네, 태백이 사실은 각종 종목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많이 오는 곳이고 예. 또 여름에 또 각종 대회들도 많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여름에 선선하다는 강점이 있는 곳인데 네. 오늘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선수들의 어떤 체력 상태라든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경기 중에는 아마 29도, 30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선수들의 체력에도 상당히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45회째를 맞고 있는 전국 축계 대학 축구 연맹전인데요. 지난 7월 16일부터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17일간의 대회가 이제 오늘 대장정에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네, 총 67개의 대학팀이 참가를 했고요. 조별 리그를 거쳐서 36강부터 토너먼트. 정말 오늘 결승에 진출한 인천대와 선문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오프닝 당시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 팀이 여기 올라오기까지에는 정말로 막강한 팀들을 많이 꺾었어요. 네. 자,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춘계대회, 축계대회 주요 우승 대학을 살펴보면요. 지난 대회에서는 축계대회에서는 숭실대가 우승을 차지했고 올봄에 있었던 춘계대회에서는 고려대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역시 동국대라든가 영남대, 고려대, 연세대 뭐 이런 이름들이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선문대와 인천대의 대결로 결승이 치러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문대학교는 2002년도에 축계연맹전 우승에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인천대학교의 라인업입니다. 이준희, 김동곤, 윤주열, 이정빈, 고영민, 최세환, 김동민, 이원규, 임정빈, 김재표, 김경태 선수 그리고 김시석 감독이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이준희 골키퍼고요. 네, 역시 이준희 골키퍼가 또 스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광종 감독의 풀롱컵 대회 또 대표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정빈 선수, 인천 유나이티드의 팬들이 정말로 학수고대에서 기다리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인천 유나이티드가 배출한 아주 이강인 선수와 더불어서 정말 유명한 유스 선수가 있고 그리고 5번의 주장 윤지열 선수가 수비 라인을 또 든든하게 지휘를 하겠습니다. 네, 이정빈 선수는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골을 넣게 된다면은 강력한 최우수 선수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선문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이인수, 연재윤, 최종민, 김종우, 심진희, 신희재, 윤현섭, 송인규, 김대한, 김종국, 타구선 김재소 감독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선문대학교는 역시 중앙 미드필드 쪽에서 이 김종우 선수와 윤현섭 선수의 공격 가담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 두 선수의 공격 가담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른쪽 측면에 신희재 선수가 주장이면서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데 네. 이 신희재 선수의 날카로운 오버래핑 이것도 선문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공격 루트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주부심은 육심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최대우 주심 그리고 김병재, 이영훈, 이승호, 송두호, 조지음 6명의 주심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골문 뒤쪽에는 추가 부심이 오늘 있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육심제로 운영되는 그런 결승전 경기가 됩니다. 자, 인천대와 선문대 오늘 결승전. 인천대학교는 아직 축계대회에서 우승 경험이 없고요. 선문대학교는 2002년도에 축계연맹전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인천대학교는 하지만 춘계연맹전 우승 경력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 KBS에서 중계를 해드렸습니다만 전국체전 대학부 결승에서 작년에 고려대학교에 이어서 또 준우승을 차지했던 인천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인천대학교가 지난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은메달리스트 대학이 되겠습니다.
네. 자, 선문대의 김재수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성남 1화의 팬들이, K리그 팬들이 좀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성남 1화와 또 선문대의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자, 선문대의 선축으로 잠시 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대학교는 김시석 감독인데요. 그렇죠. 김시석 감독은 뭐 인천의 전체적인 축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다방면의 경력을 쌓아왔던 감독입니다. 네, 최대우 주심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심도 상당히 좀 힘든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요. 자, 선문대의 선축으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선문대학교 상의 노란색 상의, 빨간색 하의를 입고 경기에 나서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 그리고 인천대학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검정색 줄무늬 상의를 입고 상대의 골문을 두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준희 골키퍼는 상당히 좀 여기서 좀 실수가 나왔습니다. 골 뺏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래서 오른쪽에 고영민 그대 슛 주위에서 맞고 다시 골 살려가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크로스 올렸습니다. 반대쪽에서 헤딩으로 슛! 크로스가 살짝 넘어가는군요. 네.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이때까지 왔다 하는 그런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로 넣어줬습니다만 박스 앞쪽에서 다시 골 왔습니다. 오른쪽 뛰었습니다. 이정빈 밀어주고 드라마 슛! 네.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뭐 인천 유나이티드의 지명을 받았다고 하죠. 네. 자,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헤딩! 옆으로 막았습니다. 자, 이 축구라는 게 역시 정교해요. 예. 역시 한 방이거든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수비라인 쪽에서 바로 가져갑니다. 자, 뒷공간, 야, 뒷공간, 열렸어요. 뒤에 열렸어요. 자, 잡아서 가슴으로 가서 심지리! 심지리!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것을 지금 선문대가 제대로 공략을 할 뻔했습니다. 네, 자, 심지리 왼발로 차려고 했습니다만 좀 빗맞으면서 네, 나갔습니다. 빗겨말렸죠? 예. 네, 이번 대회에 이제 부상으로부터 복귀가 됐습니다. 네, 김시석 감독이 부상인데 데려왔다 이런 말에 헤딩! 자, 돌려놓을 뻔했는데요. 네. 이 김경태 선수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도 중계를 했던 선수인데요. 그랬었습니까? 네, 어느새 네. 대학생이 됐네요. 네. 와, 역시 축구 몰라요. 선문대 1대 네. 선축골! 아하, 타구선 선수입니다. 자, 원톱으로서의 역할을 네. 정말 잘 해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측면 공간으로부터 지금 크로스가 대단히 정확하게 날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타구선 선수의 결정력도 칭찬하겠습니다만 잘 올라왔고요. 최전방 스트라이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타구선 선수가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게 역시 축구. 네. 역시 한 방이 중요하고 골 결정력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경기의 흐름 네. 선문대학교가 됐습니다. 자, 봐주시죠. 왼쪽 네. 측면 공간에서 김종국 선수가 아까부터 오버래핑을 잘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 김종국 선수가 지금도 올라왔던 장면이고요. 여기서 두 명의 수비수의 방해를 뚫고서 정확한 헤딩을 꽂아 넣었어요. 네, 타구선 선수 183cm 183의 키인데 두 선수가 양쪽에서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타구선 선수의 위치 선정 낙하 지점에 대한 포착이 훨씬 더 정확했습니다. 네, 자, 타구선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이러면은 이 경기는 재밌는 시나리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정빈. 이정빈. 넘어지면서 슛까지. 네. 크로스바 살짝 넘어갔습니다. 자, 왼쪽 측면으로 가져갑니다. 뚫어냈어요. 박스에서 슛. 네. 이준이 막았고 다시 잡아냅니다. 살짝 뛰어내주고 그대로. 자, 여기서 한 번 더 연결이 앞쪽에서. 되면. 자, 밀어줬습니다. 그대로 가운데서 슛! 네. 아하, 정말 연결이 마지막까지 됐더라면 멋진 네. 플레이가 나올 뻔했네요. 그렇습니다. 인천대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선문대 김재수 감독 모셨습니다. 감독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호들을 꺾고 이제 결승에 올랐는데 경기만의 각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여기까지 고생해서 온 보람을 찾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고요. 예. 자, 경기 결승에 앞서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미비했던 점을 애들한테 이제 소통을 하면서 대화하면서 이제 오늘의 경기는 인천대 스타일의 이런 스타일이라는 것을 많이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아마 승리 예상하실 텐데 몇 대 몇 정도 승리 예상하십니까? 많은 골수가 났으면 좋겠는데 저희 저 인천대도 사실 복병이고 저희도 이제 다크호스라고 그러는데 한 2대 0 이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오늘 경기에 임하는 소감 말씀해 주시죠. 지금 태백 올라와가지고 지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같이 하나가 되는 분위기로
미팅하면서 맨날 간절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오늘도 잘해가지고 이겨서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동안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는데 특히 오늘 결승전 아니겠습니까? 네. 결승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뭐 저희가 맨날 하던 대로 준비해가지고 지금 저희 색깔 그대로 하면은 충분히 우승할 것 같아요. 네. 선문대의 색깔 말씀하셨는데 선문대 색깔은 그럼 어떤 색깔입니까? 저희 사이드 플레이에서 크로스하는 플레이하고 패스 플레이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경기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45회 전국축구대학 축구연맹전 결승전 이제 잠시 후 후반전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태백종합경기장입니다. 선문대학교와 인천대 선문대가 1대0으로 앞선 가운데 후반전에 나서게 될 텐데 과연 후반전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두 명의 교체 카드를 꺼내 들면서 경기의 후반전 경기에 임하는 인천대학교입니다. 네, 아무래도 체력이 조금 비축돼 있는 선수들이니만큼 빠르게 뛰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10번 홍정률 선수 지난 경기에서 골을 만들어냈던 선수인데요. 후반전에 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전방이 이제는 김정호 선수가 포진을 하죠. 네. 네, 전반전에 최세환 선수가 뛰었던 자리입니다. 네, 김정호 선수가 전방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최샤 선수를 대신해서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정률 선수는 지금 왼쪽 측면 윙포워드처럼 포진이 됐어요. 네, 일단 왼쪽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홍정률 선수고요. 자, 선문대학교가 후반전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 인천대학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인천대 수비 라인에서 일단 볼을 끊어냈습니다. 자,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앞쪽으로 길게. 자, 오른쪽에서 네,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오! 왼쪽 크로스로 한 방. 이번에는 오른쪽 크로스로 또 한 방. 들어왔습니다. 이인국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인국 선수예요. 아, 교체 자원이 또 아주 정확한 어떤 자신의 몫을 해냈고 네. 지금은 오른쪽 후방에서 신희재 선수의 롱크로스가 인천대는 좀 힘이 빠지겠는데요. 네. 자, 지금도 수비가 있기는 했지만은 네. 정말로 정확히 낙하지점을 잡았네요. 네. 낙하지점이 좋았고 네, 뒤쪽에서 날아오는 볼을 이렇게 정확하게 낙하지점 포착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네, 윤주열 선수가 앞에 있었습니다만 아, 윤주열 선수 188cm 큰 키인데 큰 키임에도 불구하고 키를 다시 갖출 여지가 생기니까요. 박스 왼쪽까지 홍정률 가운데로 연결 뒤쪽에서 이정빈 슛! 이인수 이게 안 들어갑니까? 자, 오늘 선문대는 이 이인수 골키퍼가 분명히 영웅이에요. 네, 이인수의 정말 슛! 자, 오른쪽 라인 쪽에서 길게 넘어왔습니다. 헤딩 있어요! 부지런한 움직임. 네. 이거 측면 수비로 긴급 투입돼서 잘해줬던 선수예요. 내려줬고. 자, 여기서 떨어뜨린 게 일단 성공을 했죠. 네. 자, 이거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교체로 투입됐던 유현재 선수죠. 네. 네, 상당히 좋은 어시스트를 한 셈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표가 흘러나온 볼을 성공시키면서 2대1 한 골차 따라 붙었습니다. 누구 골이 되느냐? 끝났어요. 끌고 나옵니다. 치고 올라옵니다. 선문대 오 이준기 선수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이준기 뒤였어요. 골대가 들어갔는데요. 네. 일단 끊어냈습니다. 선문대가 끝났습니다. 제 45회 전국 축구대학 축구연맹전 선문대학교가 우승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김재소 감독 지금까지 또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정말 감격의 우승이고요. 네. 자, 선문대가 기본적으로 인천대보다는 효율을